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있는 무궁화당 이인숙입니다. 오늘 이 촬영을 하게 돼서 뭐 굳은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제 모든 거를 신령님의 접신 받아서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작년 올해 좋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좋지는 않지만 내년에 소해입니다. 내년에 소해이기 때문에 닭과 소가 해운년에 등을 타고 있죠. 닭이. 그렇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면 배술운도 있고 문서운도 있고 기운이 아주 좋은 해운년입니다. 이게 닭띠랑 속띠랑 이게 궁합이 좋다 보니까 네. 하반기부터 그럼 좀 운이 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닭은 소 등에 탑니다. 등에 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는 운기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만인이 이렇게 울어보는 그런 해운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벼슬운도 있고 벼슬하신 분도 아래 직원이나 또 예를 들면 같은 직원들 중에서 상사를 바라보는 듯 좀 좋은 화상자랑하고 음성자랑 해운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닭띠분들 나이로 이제 28살 이분들의 좀 운기가 좀 어떤지. 28살의 그 닭띠 그 삼재에 겪는 운기는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지만 10월부터 풀리는 해운년이에요. 10월부터 운기가 풀리고 섣달이 되면은 본인이 만족할 일이 생길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던 남친하고도 연락이 되거나 여친하고 연락이 돼서 또 웃음을 지고 혼인 약속을 하거나 어떤 언행을 서로의 행복감을 이루어질 일, 해운년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40살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앞 숫자가 이제 바뀌신 분들인데 네. 이 40대, 40딱 40살 되신 이 닭띠분들은 하반기에 또 운세가 어떨지. 40세 되는 분은 내년에 41가 되지요. 근데 이제 41가 되게 되면은 거의 다 제자님들이 아마 공수를 내리실 때는 41에 운은 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되려 닭띠나는 그 40살에 있는 분들은 무리하게 일을 벌릴 경우에는 상업이나 자영업을 벌릴 경우는 42에 조금 손재가 있습니다. 41까지는 조심해서 돌다리 두들기면서 제자님들한테 문의를 하시고 어떤 상업이나 자영업이나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52세 되신 닭띠분들의 운세도 어떨지? 지금 현재 해운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가 많이 된 경우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고전을 많이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53세가 되는 해운년은 어디 가서 봐도 문서운이나 금전운은 따르되 집안에 곳곳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분의 생일을 보고 접신할 경우에는 곡성수가 많고요. 그리고 53세의 운기는 내가 볼 때에는 아주 좋은 운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은 딸되 우한도 겸해서 딴다고 봅니다. 65세로 돌아오는 하반기를 보겠습니다. 쓰달에 괜찮지만은 쓰달에 웬만하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있다든가 몸에 근종이 있다든가 몸에 조금 살짝 흠을 내는 해운년인데요. 몸을 흠을 내면 다른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러면 약간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서 몸에 흉터가 생기지만 수술이 잘 됐으면 몸이 좋아지는. 그렇죠. 예, 근데 몸에 조금 흠을 남기는 해운년이고 그게 뭐 꼭 암이다,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얼굴도 처졌네, 눈도 처졌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좀 알아보시고 네. 또 제자님한테 물어보시고 살짝은 그 얼굴에 대해서 좀 만져는 것도 괜찮고 근종이 있다면 얼른 좀 흠을 내서 간단한 시술을 하는 것도 그 해운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닭띠인 분들은 예민하고 남의 말에 민감합니다. 남의 말에 민감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다 보니 조급성이 생기고 뭐든지 마음이 바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자제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데 노력하면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